네,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많죠.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이게 어떻게 변종이 될지 모르는 상황 끝까지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은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0%대로 나올 거다. 뭐 이런 네. 전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뉴욕장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그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서비스업 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타격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고 제조업도 사실 라인이 멈추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근에 지표가 이제 아직 이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들 보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낫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 또 이거 이제 반영될 거 생각한다면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1분기 성장률에 우리나라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최대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네. 한다면은 조업이 중단되는 것,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재가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이 가장 좀 심각한 그런 국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건 대체로 어쨌든 길게 잡아도 1분기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을 자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2분기까지 여파가 가지 않을까. 아직 뭐 병세에 관한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그렇게 좀 도식화한다면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둘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생산도 영향을 받고 소비, 뭐 여행, 관광. 국내로 들어오는 요구커 움직임, 뭐, 다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률, 대체로 우리 전 분기 대비 1분기 한0.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전년 동기는 좀더 높습니다만은, 대체로 이거 절반 정도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좀 정점에서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야 그렇죠. 하는데, 그만큼 더 힘이 취약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메르스 사태, 또좀 종류는 다릅니다만 세월호 때, 이럴 때다 경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꺾이더라. 사람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좀 취약하고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상당히 좀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조업 중단, 이런 부분은 금방 재개가 될것 같고,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라인이 멈추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좀 해야 할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중국 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망자도 사실은 뭐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춘제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연장됐던 데 연휴가 완전히 끝이 나고 돌아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이동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중국 내에서의 요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도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14,000명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이 라는 것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런 질병 이슈에 관해서는 그 영향은 좀 단기에 그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스 때라든지 메르스 때 이럴 때에 비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계속 많이 커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더 커지는 그런 속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심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심리 이런 것은 일단 공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닥을 알수 없는 이런 데서는 약간 좀 벗어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아직 숫자 늘고는 있지만 증가세가 좀 꺾이는 것 같다. 그림 보시면은 뭔가 이제 정점에서 좀 둔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중국 내에서의 어떤 발병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중국 내에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서를 달고 간다면은 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능한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좀 제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계속 좀 불안한 그런 영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뭐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같은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 역시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위안화의 추가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안화와 연동이 큰 원화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뭐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저희는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쏠림 이런 것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도고요. 위안화 관련해서는 사실 이 위안화 전망이 좀 널뜁니다. 그렇죠? 요즘. 예. 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미중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계속 좀 위안화 이렇게 약세로 갈 것이다. 뭐 7.2, 7.3 이렇게 그렇죠. 전망대로 나왔다가 타결이 되고 나니까 바로 또 6점 중반으로 확 내려왔단 네. 말이죠.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다시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좀 돈을 풀 개연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커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안화 전망도 달러당 다시 7위안 좀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우리도 비슷하게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원화도 일정하게 1,100원대 후반에서 약세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경제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달러 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네,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최근에 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좀 사그라드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뜯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포라는 게 있으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달러 강세는 그 부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사실 그 주식시장은 좀 주식시장도 너를 띄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폭락했다 폭등했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달러가 견조하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견조 1월 달이라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온 데 따른 것이고 더군다나 연준이 이제부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연준이 네.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만지작거릴 수 있지 않나 조금 무한정 계속 더 돈을 푸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이제 의회에서 네. 증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 경기는 다만 여전히 튼튼하다. 다만 이게 뭐 리스크가 된다면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줬어요.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의회 증언 그 시점에 파월 의장에게 독일 같은 데는 돈 가져가면 돈 준다고 하던데 우리 연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연준이 뭔가 완화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반대된 시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코멘트 언급들이라든지 경제 지표 상황 본다면은 물론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대응을 한다, 뭐 추가 금리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적어도 지금 현재 좀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작년에 이미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물론 바이러스 문제를 감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작년에 이미 세 번이나 많이 경제 여건에 대해서 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많이 내린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레포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많이 계속 넣고 있다 유동성 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월 의장의 심중은 금리를 더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 측면이 있고 앞으로 좀 통화정책의 어떤 가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동성 공급, 레포 시장을 통한 어떤 유동성 공급으로 조절하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의회 증언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이죠.
레포 시장 이게 좀 불안하니까 레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준율을 오히려 좀 더 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을 자꾸 옮겨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도 꽤 하면서 유동성은 공급을 한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연준은 분명히 지금 자산 시장의 과열, 뭐 부동산까지 안 가더라도 주식 주가가 너무 오르는 현상에 대한 어떤 경계. 그래서 뭐 조금 빠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조금 그 연준이 유동성을 많이 이렇게 퍼주는 데서 좀 발을 빼기 시작하는 듯한. 물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시장이 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연준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독박을 쓰 속된 말로 독박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조정에 다시 한번 좀 나서야 되는 그 긴축 방향으로 그런 것이 조금 더 먼 미래 하반기 가면 있을 것인데 네. 문제는 트럼프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겠죠. 네. 트럼프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선거 국면 이제 선거 가까워올수록 금리를 더 인하하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 노골적인 요구 아니면 뭐 작년에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렇죠. 식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충돌할 것인데 미 의회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상원에서 그 민주당 공화당 다 소속 의원들이 다 컨센서스로서 파월 의장 연준의 어떤 중앙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라고 네, 하는 네. 적어도 어떤 게임의 룰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느껴집니다만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옹호를 하고 간다라는 점에서는 네. 그것이 정파적으로 갈리기보다는 민주공화당 공화민주당 다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완화 정책이 미국에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큰 기조로는 지금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뭐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돈을 좀 더 풀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비슷한데요. 이게 선물시장, 금리 선물시장에 대해서 형성된 기대는 올해 1회 인하하는 것으로 좀 기대가 네, 형성되어 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하고 예측이나 또 컨센서스가 좀 안 맞습니다. 네. 예측 컨센서스 설문응답 조사하면 동결 쪽에 가깝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회 인하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서 기준금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이외 다른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제 긴축적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오히려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앞서 간단하게 하셨는데 미국장이 여전히 잘 가요. 간밤에도 사상 최고가 3대 지수 모두 다 경신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뭐 법을 관련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뭐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 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요즘은 이제 그 이익의 어떤 원천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글로벌리 좀 독점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막대한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전통적인 제조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의 어떤 또 석권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근간이 되지 않을까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 조정, 자, 뭐 긴축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유동성 조정에 나선다 하더라도 주가가 덜컹 많이 덜컹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지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뭐 그때 가서는 또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은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뭐 이게 앞으로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또 기업의 이익 증가로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들은 다 지금 뭐 좋게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뭐 고용 지표가 가장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12월에는 안 좋았다가 1월에도 좋았어요. 네, 근데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표들 뭐 실물 지표들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좀 또 다른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 동행 지수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일단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증가율이 거의 이제 제로 정도에 왔다. 경기가
정점에 왔다. 경기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완만하게 하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 빠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좀 조금 더 앞당겨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냐 아니면 내년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 쪽으로 최근에는 무게가 좀 더 실리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이코노미스트들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대선 일정이 관련한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뉴햄프셔에서의 프라이머리도 네, 진행이 됐습니다. 샌더스가 두 결과 모두 이제 1위를 차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외 저희 계속해서 관련해서 봐야 할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지 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샌더스가 이제 비교적 과격한 그런 이제 정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좀 바이든 부통령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확률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실제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네. 것이다 보여지고 또 미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의 네. 어떤 그 부각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 지켜보면서 미국의 어떤 그 전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무역 협상 이게 그렇게 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재선되고 나서 다시 망치를 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것인데 네. 사실 그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이 그만큼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많이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는 일단 미국이 했던 그 명시적인 어떤 약속들 얼마만큼의 그 에너지 농산물 등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지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네. 그러한 불협 화음이 이미 한 2분기, 3분기 이럴 때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돼요. 너무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뉴욕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그렇게 사상 최고까지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격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흐름으로 안정감 있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최근엔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못하죠. 네. 근데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는 못 따라가고 주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게 격차가 너무 큰 이런 상황이니까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보면 우리나라 제일 좋더라고요. 네. 지난 일주일 지수 상승률이 어제까지 우리가 4.4% 정도 네. 그래서 주요국 한 20, 30개국 이렇게 뽑아보면 우리가 일단 제일 또 위에도 나오는데 그게 또 지난 한 달 지난 1분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을 사실 그냥 따라간다. 미국이 어느 만큼 올랐으니까 그만큼의 갭을 좀 메워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볼 수 있으면 편할 텐데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국내 증시에 대한 셈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경기 흐름은 그래요. 수출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민간 소비 내수가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빠르게 재개가 될 수 있지만 심리 위축,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조금 더 길게 갈 거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가 될 수 있고요. 경기 흐름이 미국 이제 좀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그런 지점이지만 올라가는 힘이 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증시 흐름에 우리가 좀 들어가지 못할 위험, 우리가 그 수혜를 충분히 보지는 못하는 절반 정도 보는 것 같다. 아시아 쪽으로 그 더 이후를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결과로서 또 중국 쪽으로 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해외 투자 자본이 그럴 때 우리도 외국인들이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대만은 사는데 한국은 안 산다라든지 또 혹은 글로벌 지수 조정 과정에서 중국이나 중동이나 다른 곳들은 부각되는데 그 부각되는 만큼 한국에서 좀 빼나갈 그런 기술적인 그런 조정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우리는 좀 더 회복해야죠. 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 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막힌 회복 정도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채널K의 택집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